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다 했다고. 그러니까 춥네요. 뭐 하고 있어요, 다? 1년 만에 입어가지고 다 재밌어요. 배부른 마님 우리가 많이 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임신 중이에요. 오, 맞네. 네. 지금 몇 개월인데요? 아, 저 5개월이요. 하이. 아이고. 5개월이요. 그러면 이제 성별도 나왔겠어요. 아, 오늘 근데 이브라서 오늘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첫아이지, 첫아이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둘째, 왜 진짜 둘째는 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빨리 첫째는 지금 몇 살이에요? 했네요. 내일은 쉬잖아요. 모레도 쉬고. 맞죠? 아이고, 그러면은 배도 부른데요. 모레도 쉬나? 맞나? 딸이 몰라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실 뭐 12월 또 겨울은 내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가 뭐 제 인생에 뭐 특별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와 음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되고. 그것만으로 12월은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 좀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빨리 볼 날이 있겠죠. 저 일하러 가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없어서 아버지 차를 못 빌리는 날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답니다. 물론 지금은 택시를 탔지만. 근데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좀 편했어요. 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각자 보니까 저는 밖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다니지 않는데 이제 지하철 탔을 때도 그렇고 버스는 정말 오랜만에 탔었거든요. 근데 다들 휴대폰 보고 계시길래 불편한 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진짜 요즘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없구나.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쉬운 걸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해요? 제가 유튜브를 또 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 네. 요즘 버블이 잘 만나니까 좋은 얘기 좋은 감성 많이 공유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